네, 내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한국은 이제 앞서서 이제 뭐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 뭐또 다른 나라에서는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경기 부양책 뭐안 하나요? 하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 확대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뉴스를 통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아쉽지만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중국이나 미국에서 얘기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도 항상 주식시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야지 그런 점에 먼저 반응을 할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네, 자,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요. 여기에 따른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예. 이제 시간적으로 좀 가까운 걸 먼저 살펴보면 이제 현재 그 홍콩의 시위대와 관련한 이제 그 이슈가 계속 그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이제 외신에 따르면 베이다이어 회의가 이제 좀 끝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계속 이제 관련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 홍콩에서도는 이제 또다시 수십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가 이제 계획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제 홍콩과 인접한 이제 중국의 선전 지방에는 뭐 중국의 인민해방군 뭐 수천 명이 훈련하는 모습이 좀 보도되는 뭐 뉴스들도 좀 제보가 되면서 이와 관련한 그 갈등을 좀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베이다이어 회의 이후에 중국 정부가 또한 어떤 공식적인 좀 움직임을 보일지가 다음 주에 장이 시작되면서 좀 금융시장에 어떠한 좀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 좀 이런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를 먼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오는 소식으로 봤을 때는 좀 강력한 대응도 중국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다른 나라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비판을 하는 소리도 있고요. 뭐 여기 사이에서 이런저런 소리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위안화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관련된 소식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그다음은 또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네, 그 외에 이제 좀더 경제 지표들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단 미국의 이제 글로벌 금리 전망과 관련된 지표들 또는 뭐 미팅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 연준의 FOMC 의사록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FOMC에서 25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그와 관련된 좀 내부 위원들의 소식을 좀 접해볼 수 있겠는데요. 당시 25BP 인하를 하면서 연준 의장은 이건 이제 보험적인 성격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이고, 이는 이제 중기적인 조정일 뿐, 장기적인 사이클의 변화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소식들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좀더그덜 완화적이었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이에 대해 좀 실망하면서 그 주식시장은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 전에 비해서 이번 그 위원들의 어떠한 좀그 내부적인 요인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그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각국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이제 정책 심포시엄으로 과거 연준 의장들 역시 이 미팅에서 주요 정책을 시사한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잭슨홀 미팅에서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그 통화 정책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일 수 있을지 그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지를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놔둘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잭슨홀 미팅은 아마 옛날부터 저는 언제부턴가 항상 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 특히 연준 총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상당히 좀 주목을 했었는데,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FOMC 의사록보다 여기 얘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상황에 대한 아마 지금 현재 연준의 시각들을 좀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뭐 FOMC 회의는 뭐 9월에 넘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좀 예, 좀더 지켜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금리 정책이 나올지에 대한 힌트를 잭슨홀 미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지 않을까라면서 계속 주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